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코인베이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고요. 상장이 되면서 큰 히트를 치면서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의 상당 부분 이제 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33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과연 화폐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평가를 과대하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도 과소평가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건 팩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달구었던 이 NFT에 대한 부분인데, 자, NFT는 이제 디지털에 대한 무형 자산이나 유형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 이제 클레이라든지 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로서 살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거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가상화폐도 현재는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팩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나스닥에 또는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고요. 그 이런 기업들은 현재 보유를 하면서 더욱더 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볼수 있겠죠. 그리고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600억에 대한 손실을 봤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번 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또 지금 현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이 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또왜 그렇게 고가 권역에서도 들어가고 있을까? 사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결국 화폐로서에 대한 가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NFT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생겨나고, 그리고 산업적인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크게 거래소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업비트로 대표되는 두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나무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면 카카오와 우리기술투자, AT는 고성장 투자 조합, 이렇게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 카카오는 말 그대로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AT는 인베스트의 AT는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비썸 거래소도 최근에 핫하게 또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비썸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수 있는데, 자, 비썸 코리아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비썸 홀딩스와 비덴트 그리고 옴니텔이라는 기업이 되고요. 지금 비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은 또 비덴트 DAA라는 기업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가상화폐 관련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비덴트나 또는 AT&M 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카카오, 위지트, SBI 인베스트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앞으로 이슈가 추정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NFT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또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지만, 또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이런 화폐에 대한 가치를 또는 화폐에 대한 거래 수단을 언급을 하거나, 또는 거래 수단이 늘어날 때마다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는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도 꼭 챙겨 보시면서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 밤 11시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된다면 추후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연에서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